언론인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덕분에 크루즈 관광객과 어촌 체험마을 방문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인 참다랑어 완전 양식과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설명해 드리고 현재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 상황과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다랑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 추진 상황과 성과입니다. 참다랑어 양식 수준은 양식 기술 수준은 1. 수정란 생산, 2. 종자 생산, 3. 중간 육성, 그리고 네 번째 완전 양식,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은 제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중해에 있는 몰타에서 가져온 수정란을 부화시켜 2011년에